네, 서기 645년 고구려의 양만춘이 이끈 5천의 병사들이 당태종의 2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영화 안시성에서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한인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대학 동문 작가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꿈이라는 제목의 조소 작품. 한국 전통의 민화 그림도 눈에 띕니다. 한인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 농미전입니다. 유화와 아크릴릭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는 한인 노숙자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예술 단체들이 그냥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과 그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저희 전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후원에 동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을 함께하는 남가주 농미의 전시는 내일부터 리엘리 갤러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풍경을 사진 한 장에 담아냈습니다. 역시 노숙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사진전도 한인타운 EK 갤러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외벽이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변신합니다. LA 필 오케스트라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디어 아트 전시는 오늘 오후 7시 반부터 30분마다 열리며 투어도 제공됩니다. 지성으로 정보를 상대할 수가 없어.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알려져 온 88일간의 안시성 전투. 한국에서 관객 수 400만을 돌파한 영화 안시성은 남가주에서도 흥행 열풍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